누구냐? 왜 그래? 신녀냐? 천명공주는 내게서 도망치지도 그렇다고 분노하지도 않은 채 너와 같은 자를 그리고 유신과 같은 인물을 희생시킬 위인이다. 누군가의 주인이 되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지. 그러니 천명에게 가 모든 것을 이야기하고 전하거라. 당장, 바로 당장 도망치지 않으면 그나마 남아있는 유신 그리고 너 모두를 잃게 되는 고통을 맛보게 될 것이라고. 그리고 유신에게 전하거라. 버티면 버틸수록 가야인들의 피맺힌 아우성을 듣게 될 것이라고. 가서 전하고 답을 가져오너라. 신당한 동쪽벽이 이상합니다. 이상하다니. 문이 있는 것이 아닌데 향의 온기가 북쪽으로 흐릅니다. 벽 안쪽에 빈 공간이 있다는 뜻이죠. 신당 내 동쪽벽? 상대등께선 마노테오를 설득하시오. 김서영 가문과 우리 가문의 혼사를 준비하세요. 혼사요? 누구하고요? 설마 어머니 또? 나 말고 우리 여식이나 아니면 하종 여식과 김유신이요. 예? 김유신이요? 아니 어머니, 병 주고 약 주고도 분수가 있지 이러고 또 혼사를요? 그게 말이나 돼요? 사람을 얻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강함을 보여야 합니다. 그리고는 손을 잡아줘야죠. 안 그러면 반정을 일으킬 겁니다. 김서연이 반정을 일으킨다면 가야 건국과 직결됩니다. 그렇죠. 김서연이야 신라에 무슨 미련이 있겠습니까? 사라진 금관 가야를 복원하려 하겠죠. 김서연도 이번 일로 생각이 많아졌을 겁니다. 하지만 어머니, 꼭 제 여식을 굳이 그럴 필요가... 급한 일이 있으면 은밀한 곳에서 보자 해야지. 어찌 이곳으로 바로 찾아온 게야? 미실공주는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첩자인 것도. 아들을 달라는 게 무슨 의미요? 혼사를 하자는 거겠죠. 아버님, 하여 뭐라 답하셨습니까? 아니 됩니다. 유신아,
아무런 죄 없는 가야 사람을 내쫓은 사람입니다. 이제 와서 혼사라니요. 왜 안 된다, 나가라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분노로 무엇을 해결할 수 있느냐? 안 된다, 나가라 답하면은 미실은 제2, 제3의 사담의 매화를 풀 것이다. 그리 되면 우리 가문은 너는 어찌 되겠느냐? 미실의 다음 수를 알지도 못한 채 어찌 무턱대고 분노부터 하는 것이냐? 미실의 수를 생각하기 전에 분노가 먼저입니다. 그렇지 않기에 우린 미실에게 놀아나는 것입니다. 미실은 우리의 두려움을 이용하고 하여 우린 분노도 생각도 행동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허면 넌 떨치고 일어나 죽기라도 해야 한단 말이냐? 예, 그리해야 한다면요. 내가 어찌 버티는 가문인데 그런 철없는 소리를 해. 그나마 가야인 모두가 노예가 되지 않고 가야인이 파벌이나마 형상하며 살게 된데 얼마나 큰 고통이 있었는지 몰라서 이러는 게야. 공주님도 정치가 먼저십니까? 공주님도 술을 먼저 생각하십니까? 공주님도 그저 무력감과 패배감에 몸을 떠십니까? 너 또한 저런 자와 어찌 싸울까? 그 고민인 게냐? 그러시다면 전 지금 공주님을 놓겠습니다. 그렇다면 난 지금 너 또한 버리겠다. 이 땅엔, 이 신라엔 미실에 맞서 분노할 자가 없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유신당. 맞습니다. 미실이 그런 일을 벌인 목적이 바로 우리가 두려움을 느끼게 하라는 겁니다. 해서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하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죠. 우리라도 그러면 안 되죠.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그러니 절 버리시면 안 됩니다. 공주님을 놓으시면 안 됩니다. 유신, 우리 3인은 나의 화랑이 되어달라 말하진 않겠다. 다만 공주님의 화랑이 될 것입니다. 대신 저의 화랑, 용화향도의 주인으로서 다시는 울지 마십시오. 나도 한 번이라도 너 돕고 싶어. 나도 너 구하고 싶어! 나 할 수 있어! 이보슈! 이놈이야! 그렇게 속이 좁으면 기껏 동네 우두머리는 되실 수 있으나 큰 인물은 못 되십니다. 전생의 연으로 이곳에서 함께하니 어떠한 시련과 좌절 속에서도 현생을 함께할 것이며 그 결과 희열에 찬 내생등 지옥불의 내생등 함께 할지어다. 유신랑 어디 있느냐? 이번 일로 마음이 상했을 터라 위로 주러 다니던 사야겠는데.
우리 유신당은 술로 위로 안 받으시고 홀로 수련하러 여암산 가셨습니다. 그러냐. 헌데 넌 어찌 유신랑의 의심을 샀던 게야? 의심이요? 유신랑이 널 감시시키더라면. 아, 예. 아닙니다. 안 그래도 그 일을 종결지으려 가는 길입니다. 화랑에게 모시는 자는 하늘이나 따르는 낭도들은 땅이다. 땅을 딛고 서지 못하면 일어날 수조차 없는 것이야. 허니 잘 하거라. 괜한 오해 사지 말고. 예, 이제 그럴 일 없습니다. 근데 제 술은 언제 사시는 겁니까? 술? 전쟁 끝나고 오셨을 때 말입니다. 깊은 깨달음과 목숨을 빚지셨다면서 크게 한번 갚겠다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게 술 사겠다는 말씀 아니십니까? 목숨 빚인데 술 가지고야 안 되지. 더 큰 걸 생각해 보거라. 더 큰 거요? 그럼 정말 큰 걸로 한번 갚으십시오. 맞느냐? 가져오라 한 답을 가져왔습니다. 공주님과 유신랑 모두 세주님의 사람은 못 되시겠답니다. 그래. 두 분 모두 끔찍히 싫으시대요. 괜히 말정했다가 저만 혼났습니다. 두 분이 워낙 겁이 없으셔서요. 끝까지 가보실 모양입니다. 말씀을 전했으니 그럼 가보겠습니다. 나는 너는 어떠하냐? 너는 어떠하냐는데도 물론 저도 끝까지 가봐야죠. 지능대제시다. 지능대제? 지능대제께서 어릴 적 그 작은 소엽도로 호랑이를 잡으신 적이 있었지. 소엽도? 그리곤 군왕이란 자리가 늘 호랑이에 물린 팔 같다 하셨다. 하여 지능대제께서 호랑이에 맞서기 위해 사람을 모아야 한다 하셨다. 사람을 얻는 자가 천하를 얻고 시대의 주인이 된다 하셨지. 너희도 이 미실과 싸우고 싶다면 사람부터 모아야 할 것이야. 그래야 나도 싸워볼 만하지 않겠네. 미실에게 말은 전했느냐? 예. 뭐라 하더냐? 사람을 모으라고요. 사람? 자신과 싸우려면 힘을 모으라는 게로구나. 참, 어제는 워낙 여유가 없어 얘기를 못해 주었다만 분명 신당에 은밀한 곳이 있는 듯해. 그렇습니까? 유신당의 위치를 아는 듯하니 유신당이 수련을 끝내고 오면 자세히 알아볼 것이다. 조금만 기다리거라. 예. 저 헌데 혹시 소엽도라는 것을 아십니까? 소엽도? 그게 무엇이냐?
미실공주가 진흥대제를 그린 그림에 있었습니다. 진흥대제께서 아끼시던 작은 칼이라 하니 분명 황실의 물건일 텐데. 그래. 허나 들어본 적이 없다. 황실의 물건이라면 내 모를 리 없는데. 그럼 한번 알아보십시오. 진흥대제의 물건을 미실만 알고 있는 것도 이상하고. 그래, 알았다. 소엽도라니. 갑자기 그것은 어찌 묻는 것이냐. 미실이 그린 진흥대제 그림이 있었다고 합니다. 분명 황실의 물건일 텐데 전 본 적도 들은 적도 없습니다. 그래, 넌 본 적이 없지. 그럼 어디 있습니까? 어디 있습니까? 잃어버렸다. 어머니와 저를 살린 칼이라면 매우 중요한 물건이 아닙니까? 헌데 어찌? 그리 되었다. 더 이상은 나도 모르겠구나. 뭐라? 소엽도? 예, 분명 폐하의 물건이었다 들었사옵니다. 소엽도는 어찌하신 것이옵니까? 문노에게 주었다. 진정 문노공에게 주셨단 말씀이십니까? 그래, 그렇다는데도. 뭐야, 이걸 정말 준다고? 그렇다니까. 안 해, 난 안 해. 알았어, 관두. 그럼 더 뜯어내고 싶은가 본데 난 이거밖에 없고. 위험한 일 맞아. 하려면 하고 말려면 말어. 야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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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순서를 훔치게? 훔치는 게 아니라 갖다 놓는 거야. 이 복도를 따라 들어가면 여기 장계를 두는 방이 나와. 자, 그 방에 이걸 갖다 놓으면 돼. 이게 뭔데? 그런 건 알 거 없고 할 수 있겠어? 그냥 갖다 놓기만 하면 되는 거지? 꼭 갖다 놓고만 와야 돼. 다른 건 절대 건들면 안 돼. 알았지? 보았다더냐? 예, 소아라는 시녀가 있었다던데요. 뭐 있었어? 어느 전에 있었다더냐? 혹 미실궁이냐? 아니요, 소아는 폐하의 시녀였답니다. 폐하? 예, 헌데 임술년 신묘월 정축일에 죽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임술년 신묘월 정축일? 예, 공주님 탄신날이요. 죽은 날이 월 일만 같은 것이 아니라 해까지 갔사옵니다. 그렇구나. 용춘궁 드셨사옵니다. 알았으니 그만 나가보거라. 급히 부르셨다니 무슨 일이십니까? 지금 즉시 화랑 칠숙과 국선 문노 행적을 알아봐 주세요.
행적이라면 칠숙랑은 실종되어 위패를 모셨고 국선은... 아니요, 그 행적이 아니라 언제 사라졌는지 무슨 일에 연관이 되어 있었는지 소상이요. 무엇 때문에 그러시온지요? 미실 공주와 관련하여 알아볼 것이 있습니다. 폐하의 소엽도를 가지고 있는 자입니다. 소엽도를 돌려드리고 자오니 오늘 밤 축시 송경림으로 나오십시오. 선문에 출입했던 화랑들의 기록을 살펴봤사온데 질숙과 문노 모두 임술련 16월 정축일 이후에 출입 기록이 없습니다. 임술련 16월 정축일이요? 예. 확실한 것입니까? 진정 임술련 16월 정축일입니까? 예. 제가 몇 번이나 확인을 했습니다. 대체 무엇 때문에 그러시는지. 칠숙과 문노가 사라진 날도 내가 태어난 날이고 소아 또한 그날 죽었다. 대체 왜? 늦은 밤에 어인 일이십니까? 날새고 실수하지 않을 낭도 20명을 모을 수 있느냐? 하면 알천랑의 비천지도를 같이 쓰겠습니다. 알천? 예. 미실 공주가 아닌 폐하의 일을 하고 싶어합니다. 알천이라면... 믿을만 합니다. 낭도들 훈련도 잘 돼 있고요. 믿을 수 있는 낭도 20명을 모아서 송경님의 모의가라. 폐하께 올려야 할 상소문에 손을 댄 대역 죄인을 잡는 일이다. 절대로 눈에 띄어서는 아니 된다. 예. 조전에 볼 일이 있느니라. 하나 이런 야심한 시각에... 열거라. 예. 임술련 16월 정축일. 임술련 16월 정축일. 이날은 계양성이 둘로 갈라져 쌍성이 되었다. 그로부터 이틀 후 다시 하나로 되었고 참으로 신묘한 일이라 백성들은 크게 이야기하였다. 어출쌍생. 왕이 쌍둥이를 낳으면 성골남진, 성골남자의 씨가 마른다. 어출쌍생이라 성골남진이라 해서 세 아들을 모두 잃어버린 것은 분명 때문이옵니다. 또 왕자님께서 수고하신 것 너 때문이다. 너도 여기 점이 있네? 어? 아, 이거? 나도 있어. 어? 모양도 비슷하다. 칠숙이 미실공주로부터 받은 명언 나를 잡아오라는 것이었어. 왜? 그걸 알아야 해. 그게
내가 누군지에 대한 답이 되겠지. 설마 덕만이가? 덕만이가? 즉시에 나타난다 했다. 신속하고 은밀히 행해야 한다. 알겠느냐? 예.